여성분들의 스타일은 공통점이 있나요? 예쁘고. 남자도 예쁜 여자 좋아했어. 예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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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쁘고. 농담이에요. 제 눈에 안경인 거죠, 제 눈에. 별로라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았어요. 그러면 눈이 이상하신 거. 심장. 이 사람이 진짜. 처음부터 굉장히 걸리네요. 그렇죠? 이해했어요. 근데 그런 거 있어요.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데도 만약에 옆에 또 여자가 있으면 흑심은 없어도 친절한 거야. 그러면 여자들은 사실 그런 거 좀 싫어하거든요. 애인된 입장에서는. 아니, 별로 안 친절한 거 같은데. 남자다잉! 직세도 있어. 의리도 있어. 제일 남자로서 남자가 좀 안타까운 분들은 많은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한꺼번에 잘 보이려고 하는 분들이 좀 그렇지. 바보 같아요. 급하니까 그러니까 막 여기도 잘해주고 딱 한 사람만 찍어서 그 사람한테만 잘해줘야 되는데 네. 이게 차이야. 우린 다 좋은 거. 그건 내 문제점이야. 너하고 나는 왜 이렇게 다 좋은 거야? 그러면 네. 어떤 성격을 가진 여자한테 끌리시는데요? 아 이승현 씨 왜 이렇게 자꾸 아 등 좀 돌리지 마요. 아 등을 돌려서 아주 어떤 스타일이라면서. 아 제가 그랬어요? 예, 예. 본능이니까 미안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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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. 왜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. 예. 궁금합니다. 더 봐요. 네, 그래서 네. 어떤 스타일이죠? 되게 밝은 사람 전 좀. 우리 장영란 씨처럼. 네, 진짜 장영란 씨. 밝고 명랑. 약간 장영란 씨는 이제 약간 조금 지나친 면이 있는데. 아, 왜 그래? 잘할 수 있어요. 농담 아니고 진짜 장영란 씨 같은 성격이 전 너무 좋아요. 그러니까 되게 어두운 거 말고 그러면서도 이제 때와 장소는만 잘 구분해서. 그거 하나가 모질라네. 그거 내가 배워야 돼. 참 밝고 명랑한데.